밥을 먹고 외출에 나섰습니다. 올 때마다 이 글이 참 좋아. 여기는 어디예요? 아, 여기가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댁이에요. 근데 얼굴 박물관이고 연출하시는 김정옥 선생님, 우리 대학교 은사님이시고 얘는 뭐 계속 선생님하고 작업을 많이 했지. 자, 오늘 은사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네. 선생님, 아주 건강하시네요. 네, 그렇죠. 아이, 우리 선생님. 나 여기 오면 굉장히 편안해요. 그리고 내 인생, 남의 인생이 이렇게 훌로 보이는 것 같아. 지난달 바쁘게만 늙어 살아왔지만 지금은 나이들에 대해 배운다는 송두순 씨. 여기가 어디예요? 예, 숙가마예요. 내가 여기 한 13년 오거든요. 이거 내 집이라고 믿겠나? 여기 저는 별장같이 방을 하나 해놨어요. 구경시켜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아니, 그냥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와요. 이렇게 멤버가. 그러니까 나 참 잘 먹고 잘 살지 않아요. 근데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그냥 사람 살면서 이렇게 정인 것 같아. 정을 먹고서 지금 뭐 나이 들어서 내가 먹는 게 입으로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게 있지 않잖아요. 마음으로 먹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인해 주세요. 이런 게 인심입니다. 가보자. 여기는요 저렇게 나눠 먹어요. 남의 거는 또 이런 데선 금세 친해집니다. 보세요. 수박 있네. 남의 거지만 막 먹어. 먹는 것도 정도 나눠야 맛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참 중요한데 먹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자, 잘 먹고 잘 삽시다. 화이팅! 송두순 씨 가족과 함께한 맛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충북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입니다. 여기도 오랜된 마을이다 보니까. 어머, 독립유공자의 집 광복회에서 주시는. 그렇구나. 독립유공자 댁이야.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젊은 줄 알아보겠네. 네. 집에 나올. 네, 맞습니다. 보고. 맞습니다. 지금 식물이 다 예쁘네. 날씨 있네요. 어머니. 안녕 하셨어요. 예. 우리야 뭐 집이 있으니까 안 나가죠. 네, 집이 있으니까. 아, 어머니. 제일 맛있게 하시잖아. 아니, 그냥 장작을 누가 저렇게 요만한 크기로 칡렁쿨로 딱. 시안이 어디 갔다 오니까 이장이 이렇게 갔다 하잖아.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고마우셔라. 여기다 막 이렇게 끊어놓고 바깥으로 끊어놓고. 어디 댕겨 오셨어, 어머니? 사마하러 갔다 오셨나봐. 맞죠? 어머니, 독립유공자의 집은 이 집은 몇 년이나 된 집이에요? 네, 오래됐나봐. 한 50년 넘었지? 50년 넘었지? 기역자 한옥에 이제 광도 있고 일자 이저 사람 사랑인지 사랑이라고 그러죠? 방이요, 방. 방, 방. 아이고, 어머니 말을 안 듣게요. 그럼 어머니 두 분은 이제 저 이웃 사촌가 아니세요? 일반이시고 질부, 조카. 아, 질부시구나. 예. 저기 모래 잡세요. 이렇게 날씨. 예. 국수 왔는데요. 국수, 국수? 어머니 그러면 가끔 그 국수 반죽해가지고 해 잡서? 그거 하지요. 밀가루 넣고 거기다 이제 콩가루, 생콩가루 좀 넣고. 콩가루도 넣어요? 소화하겠네요. 생콩가루 넣어야지요. 아, 밀가루에 콩은 안 돼. 밀가루에 콩가루를 넣어서? 응, 생콩가루 빠신 거. 빠시다 놨어 이렇게. 그럼 어머니 칼국수에 뭔 반찬? 반찬 없어요. 반찬 없어요. 김치국 그거 곰똥이 이제 겉절이. 곰똥 겉절이하고 물김치. 김치국이 물김치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김치. 뜨신 국을 하니까. 아, 뜨신 옛날 국을. 우리 시골 말로 누룽국. 누룽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뜨신 국수 하는 거를. 네. 아, 뜨거운 칼국수는 누룽국이. 예, 예, 그래요. 우리 시골 말이 그래요. 네, 네, 네.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 듬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어머니, 근데 어머니 부엌 진짜 예뻐요. 뭐가 예뻐요? 이렇게 찌그러니 뭐. 되게 소담하고. 이거 다 냄비 걸려져 있는 것도 너무 귀엽다. 이거 그거 같은데 이거 둥둥둥둥둥. 빠신 물로 해야 돼.